이 친구가 요즘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뉴페이스로 괜찮지 않을까?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줘요.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힐링하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저 친구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저 친구야말로 우리가 발굴하는 인재 아닙니까? 백설아. 눈물은 해도 난 너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얼굴이 미미미 굳이 뭔가 둘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날 때려막하니까 얼굴이 미미미 맨 저런 데만 딴 데 틀어봐. 아 잠깐만 이거 좀 보고 이거 끝나면 몰라 넌 어쩌라고 맨날 춤추는 게 뭐 좋다고 저렇게 좋아해. 아이고. 잘하네, 아주 잘해. 아이돌 가수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가수들? 저것도 잘된 케이스지. 저렇게 된 애들 100만 명 중에 하나일 거다. 꿈 있어? 나?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감독님한테 말했는데 음악을 만들고 싶어. 너는? 난 솔직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저번에 장기자랑했을 때 그때 딱 알았어. 아,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넌 왜 좋아? 처음에 연습할 땐 막 힘든데 열심히 연습해서 딱 완성됐을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 그 몸이 기억해서 음악이랑 착 붙을 때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어. 우리 그때 장기자랑 했을 때 그때 진짜 기분 좋았잖아. 맞아, 엄청 인정받는 기분이었어. 근데 춤춘다 그러면 엄마가 되게 싫어할걸? 엄마가 싫으시대? 딱 싫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봤지. 엄마들은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지. 엄마랑 대화를 해봐. 그걸로 얘기하기 싫어. 괜히 얘기만 했다가 엄마가 무시하는 말만 할 것 같아. 설득을 하면 어때? 설득이 안 돼, 우리 엄만. 엄마가 왜 안 된다는지 듣고 너가 대안을 얘기하면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엄마도 너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그러는 거니까. 너네 엄마도 춤추고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좋대. 와, 너네 엄마 엄청 좋다.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I'm a savage. 관심 많아. 그랬나? 아이고, 또 춤추고 있네. 숙제는 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숙제하다 머리가 잠깐 아파가지고. 다 끝나고 하는 거지. 순서가 있잖아. 뭐가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데. 공부는 재미없는데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춤추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춤추는 게 하고 싶다고? 그런 거는 잘 되기가 힘들어. 엄청 좁은 길이라고. 엄마 시대에는 방송국밖에 없어서 좁은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유튜브랑 틱톡 같이. 그래도 너 혼자는 힘들지. 누가 알려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알아보는 거지. 네, 여보세요? 네, 무브 엔터요? 우리 비키를요? 먼 길 오셨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비키를 틱톡에서 봤는데
굉장히 끼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비키가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걸그룹 육성을 시작했는데요. 향후 재능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요? 아, 뭐 배출된 가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한다니까 믿을 만한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회장님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룹인 GTS를 발굴해낸 회사에서 캐스팅 매니저로 계셨었습니다. GTS? 너가 좋아하는 가수 아니니? 오, 완전 팬. 따로 나와서 처음 차린 회사가 지금 저희 엔터 회사입니다. 저희 회장님은 보는 눈이 좋으십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의지가 있어 보이니 좋네요. 그래서 뭐 월에 얼마 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저희 회사 1세대 걸그룹인 만큼 맡겨주시면 저희가 육성하고 스타로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키워내는 과정을 세세하게 부모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왜 비키가 마음에 드셨어요? 저희는 시대에 맞게 SNS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력, 파급력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설아 학생이랑 친구던데 맞죠? 설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 부모님이랑도 통화했습니다. 한번 회사 둘러보시겠어요? 네. 이쪽은 우리 회사 라운지로 씁니다. 우와. 이쪽은 우리 회사 스튜디오. 여기서 여러 가지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무 연습실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하게 될 겁니다. 백설아! 어? 왔네?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 방금 왔어? 한 1시간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인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안무곡이나 한 곡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춤을요? 어? 워너비요. 얼마 전에 우리 장기자랑 했을 때 있지 워너비 쳤었어요. 어, 좋아요. 김실장? 이 친구들 스타일링 좀 부탁드려요. 네. 따라와요. 갔다 올게. 애들 학업에는 지장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학교 그 이후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 영어라든지 이런 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머, 비키 딴 사람 같네. 네, 한번 볼게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네.